네, 이번에는 재질 중에 매핑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텍스처. 우리가 재질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텍스처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이 해당 재질을 이제 텍스처를 한번 입혀볼게요. 머티리얼에서 네, 제너릭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입혀줄게요. 여기서 디퓨즈 네, 텍스처 슬롯을 클릭하고 비트맵을 클릭을 해줍니다. 사실 나머지도 다 유사하긴 한데 이 방식이 하나의 네모난 텍스처를 입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네, 비트맵을 일단 선택할게요. 자, 비트맵을 선택을 하고 나면 재질을 넣으려는 창이 열려요. 저는 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 플로어. 자, 이렇게 우드 플로어가 들어가는데, 이미지를 넣고 나면 창이 아까 나왔던 창이 아니고, 아까 나왔던 창에서 세부 옵션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부 옵션으로 들어갔고, 여기 버튼을 눌러보면 상위 메뉴로 갑니다. 네, 여기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아까 재질 매핑 창이 열리고, 위쪽, 네, 얘를 누르거나, 네,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네, 얘는 우리 폴더 가는 거랑 비슷해요. 이건 뒤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상위 폴더로 가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면 이런 옵션은 세부 옵션 여는 거니까 한 번씩 열어봐 주세요. 네. 그리고, 네. 상위로 올라갈게요. 네. 재질이 지금 입혀졌는데, 재질 크기가 네, 너무 작죠? 자, 여기 있는 재질의 입혀지는 어떤 텍스처의 크기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재질이 이렇게 깨져 있죠? 네,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스케치업 UV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UV는, 요거로 이제 매핑하는 방법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시고 매핑을 하는 게 좋은데, 우선은 지금 재질 크기가 기본적으로 너무 작죠? 네, 재질이 들어가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예,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나무 한쪽 이거를 계산을 해봐도 우리 대충 한 7cm 정도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이거를 이제 하나에 7인데 7cm, 그러니까 70mm죠? 쫙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크기는 제가 한1200 정도 주면 어떨까요? 1200 정도 한번 줄게요. 자, 이렇게 놨는데, 뭐 대략, 네. 한뭐 1500까지 놔도 될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깨진 거, 이런 거는, 이런 매핑 툴을 이용해서 UV 매핑 툴을 이용해서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제대로 안 들어가네요. 박스맵 네, 박스맵을 해도 얘가 지금 약간 축에서 어긋나 있어서 박스맵이 지금 안 먹네요. 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네. 저는 지금 튜브 맵을 줬는데, 튜브 맵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이 텍스처, 아, 이 폴리곤
면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건데, 네. 다시 할게요. 또 텍스처 맵은 또 트루 페인트가 있죠. 네, 트루 페인트로. 트루 페인트 루비를 이용해서 텍스처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직접 그 트루 페인트 루비나 프레도 6의 트루 페인트나 스케치 UV를 참고하시면서 텍스처를 좀 입혀보시고, 얘가 뭐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요 라운드 때문에 그런 거죠. 요 라운드. 요 라운드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네, 이렇게 해놓고 웹핑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웹핑은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리플렉션에도 들어가고 리프렉션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텍스처 이렇게 네모 칸이 회색으로 돼 있는데, 그 체스 무늬 표시 요 표시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비트맵을 클릭하고 제가 리플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클릭해서 넣으면,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상위 메뉴로 올라가 보면, 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가 블랙인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텍스처가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했다고 변하지가 않아요. 자, 이유는 뭐냐면 이 텍스처가 들어갔다는 건, 이 텍스처도 보면 블랙하고 화이트로 이루어진 그레이 스케일의 이미지인데, 이걸 가지고 이 오브젝트의 반사가 흰색은 많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은 반사가 안 되는 그런 재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얘를 네, 얘를 제가 네, 바닥으로 매핑을 했더니, 자, 보시면 이 뒤에 있는 이 창 쪽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이 빛이 반사되는 데가 있고 또 반사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이라는 이 반사가 얘하고 같이 이제 이 매핑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매핑에서 반사되는 부분과 반사가 안 되는 부분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텍스처와, 네, 이 대부분은 아니고, 예, 이 텍스처가 지금 현재 같은 모양이잖아요. 같은 형태인데, 예,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둘이 어느 정도는 서로의 그 텍스처의 이 디퓨즈의 어떤 무늬와 얘가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기보다 연관성이 있는, 네, 텍스처를 쓰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자, 텍스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클리어를 누르면 없어져요. 그쵸? 없어지고 여기다가 제가 다른 걸 넣어볼게요. 뭘 넣어볼까요? 여기 네, 체커를 넣어볼게요. 체커를 넣으면 이런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흰색하고 그렇게. 그러면은 흰색, 검정색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네, 반사가 되고 안 되고, 반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를 네, 그라운드로 했더니 반사되고 안 되고, 반사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로스니스 값에, 그러면 얘를 네, 제너릭으로 놓고, 제너릭으로 얘를, 네, 텍스처 때문에 헷갈리니까 아예 텍스처를 뺄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자, 리플렉션도 조금 더 줄게요.
1은 3 정도. 자,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여기 리플렉션 그로스니스 값에다가 클로스를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나와보면 반사도 블랙 앤 화이트로 계산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은 광택이 있는 부분, 광택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체크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왜 그럴까요? 네, 여기에 있는 이 블랙하고 화이트 중에 화이트 부분이 얘 화이트랑 일치하니까 블랙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여기는 없죠. 네. 그래서 얘를 클리어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리플렉션을 높여줘야겠죠? 이럴 때는.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반사되는데, 여기는 반사가 되긴 하는데, 그로스니스 값이, 낮은 되겠죠. 역시 얘도 수치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텍스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블랙을 제가 한 이렇게 높여주면, 이런 게 되겠죠. 더 높여줘야겠다. 네, 이 정도? 자, 어떤가요? 네, 광택의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네, 이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가보시면 엘리베이터의 그 텍스처 이렇게 음각으로 판원돼 있잖아요. 어떤 거는 리플렉션이 심하고 어떤 거는 리플렉션이 안 되고 뭐 이런 표현도 이런 걸로 가능하겠죠. 여기다가 범프가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더 비슷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텍스처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텍스처를 이제 보면서 첫 번째는 제가 비트맵을 썼었고, 그 다음에는 설명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체커 이런 거 썼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특히 노이즈나 이 파트는 어떤 그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여기가 어두운 색, 흰색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반사가 그라운드로 얼룩얼룩 보이죠? 여기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물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있는 바닥 텍스처를 제가 스포이드로 찍어서 지금 현재 이런 바닥이거든요? 바닥인데, 리플렉션 그로스니스 값에 0.8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스모크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스모크를, 이렇게 해서 넣고, 이 스모크 가지고는 조금 표현이 잘안될것 같아서, 이걸 넣어볼게요. 뭐냐면, 이걸 넣어볼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 키워줄까요? 더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뭐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지금 그로스니스 값에 넣어서 그런데, 카피하고 여기다 복사해서, 카피 페이스트. 인스턴스로 해놓으면 두 개가 똑같이 변해요. 이걸로 해놓으면, 얘를 바꾸면, 얘도 바뀌는 그런 구조죠. 자, 렌더를 해보면, 자, 이 바닥을 잘 보시면,
바닥이 얼룩얼룩 보일 거예요. 어떤 데는 반사가 잘 되고 어떤 데는 반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그 어떤 효과들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반사가 너무 규칙적으로 깨끗하면 너무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저분한 노이즈 이런 것들을 추가해 줌으로써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을 더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사용된 애가 지금 제가 이제 효과를 확인하려고 대충 그냥 스플래터로 넣어서 그런데 플래트로 근데 이제 이것도 잘 사용을 하시면 여기서도 이 그 색깔의 어떤 콘트라스트나 이런 것들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거죠. 이 스플래트 지금 블랙으로 돼 있는데 얘를 좀 이런 식으로 해주고 스무싱도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좀 더 퍼지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 지금 보시면 이제 얘도 조금씩 표현되는데 얼룩들이 반사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거예요. 바닥이 조금 더 지저분한 느낌이 나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텍스처들은 이제 이렇게 알아봤고 더욱 재밌는 거는 이 안에 들어와서도 네, 여기 텍스처 안에 여기 들어와서도 여기에 컬러 베이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들어가면 여기서 또 더 작은 디테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노이즈를 제가 또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뭐 노이즈 타입도 펄린 노이즈나 뭐 이런 거 조금 더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노이즈가 좀 뭐라고 할까요? 노이즈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거칠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러니까 뭐 물론 아무렇게나 그냥 막 넣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사실적인 느낌들을 주고자 할 때는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 특히나 이렇게 벽이나 이런데 약간씩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싶다 하면은 너무 쨍하게 반사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주면 반사 효과를 좀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사에서 하나 더 텍스처에서 하나 더 좀 알아봐 주실 게 있는데 자 렌더 두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이 텍스처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재질에서 텍스처가 들어간다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되게 가깝죠. 여기는 멀어요. 여기에는 텍스처의 해상도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데는 근데 내가 가까이 있는 부분 이런 데는 텍스처의 해상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실제로 이 재질을 확대했을 때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경우는 해상도가 깨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재질을 보면 보시면 이게 지금 100%예요. 이 100%라는 건 그 내가 렌더를 했을 때 이 재질에 표현된 것 이상으로 커지면 얘네들이 해상도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렌더에서 지금 가깝게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해상도를 더 높여서 렌더를 하다 보니까 이 텍스처가 이 가까이 있는 부분의 크기가 여기 가까이 있는 부분의 크기가 이 판 하나의 크기보다 더 커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표현됐다. 그러면 이 부분 해상도가 지금 이만큼 깨져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각 텍스처에는 이런 우드 보면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네. 각 텍스처에는 이 블러 수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블러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게 약간 흐려지게 하는 거죠. 해상도가 떨어지는 애들을 좀 뭉개주는 효과를 내요. 근데
적의 이게 어쨌든 해상도가 떨어지는 걸 쓰면 이렇게 이제 깨진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브릭 하이, 이게 제가 지금 이거 해상도 높은 거를 이제 다운받아 온 건데, 확대해도 예, 거의 이 정도 블럭이 크게 렌더될 일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보세요. 디테일이 다 살아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높은 텍스처를 써야지 렌더가 잘 돼요. 렌더가 깨끗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 렌더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렌더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네, 옵션에서 미디엄밖에 안 되고 노이즈 리밋이 0.05밖에 안 돼요. 물론 얘한 10분의 1로 원래는 설정을 해놓고 쓰는 게 맞죠. 네, 최종 렌더를 할 때는 네, 이걸 뭐 1로 해놓으셔도 되고요. 0.001 이렇게 최종 렌더를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네, 해상도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높은 해상도의 텍스처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자, 렌더 다 됐는데 아까 했던 거좀 기억나시나요? 약간 노이즈가 약간 그막이이 플로어를 잘안 닦아놓은 느낌이 나죠? 이렇게 여기는 반사되고 반사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그 자연스러움을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쵸? 약간 반사도 이 펄린 노이즈의 그 노이즈들이 반사가 된것 같아요. 네어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 근데 어쨌든 해상도가 낮아서 이런 표현들이 잘 적절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상도를 쓰실 때 이런 당연히 노이즈 리밋 같은 게 최고 설정이 되어 있어야 다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최고로 다 설정을 해놓고 얘를 해상도 높은 걸로 설정을 해놓고 렌더를 해도 렌더가 해상도가 낮은 이유는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그 해상도가 낮은 재질을 쓰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를 그 해상도 높은 재질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상도 높은 재질들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요즘에 에픽 게임즈나 이런 데서 그 퀵셀 메가 스캔을 좀 찾아가 보면 거기서는 그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메가 스캔? 메가 스캔 라이브러리. 예, 언리얼 엔진에 가입을 하시고, 네, 언리얼 엔진에 가입을 하셔서, 메가 스캔으로 가보면, 이거는, 네, 아니네요. 네. 메가 스캔, 이런 데 가보면, 네, 당연히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언리얼 엔진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언리얼 엔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런데, 메가 스캔 라이브러리, 브라우저 이런데 가보시면, 네, 무료로, 정말 퀄리티가 높은 이런 재질들, 물론 이제 우리가 렌더했을 때 이렇게까지 렌더가 걸리려면, 세팅이랑 주변 상황, 조명, 이런 것까지 다 설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 다운로드 세팅 이런 데 가보시면 4K 뭐 때로는 8K 뭐 16K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예, 알베도는 디퓨즈에 넣으시면 되고요. 알베도는 디퓨즈에 넣으시면 되고 네 그래서 네 알베도는 디퓨즈 근데 AO 같은 경우는 포토샵에 가서 요거를 이렇게 멀티플라이로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합쳐주시면은 이 재질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디퓨즈 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을 때는 이거는 알베도는 V-Ray에서 잘 쓰진 않는데 요거를 어쨌든 넣으시려면 요걸 해주는 게좀더 표현에 좀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얘를 이제 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거 없으면 막 디스플레이스먼트 넣고 노멀 넣고 뭐 이런 거다 넣어주면 예, 이 부분이 없어도 표현이 좀 되긴 하는데 넣어주시는 걸전 추천드려요. 얘처럼 포토샵에서 이렇게 합성을 해서 그러면 표현이 조금 더 쉽게 예, 표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것도 자기가 체크하면 네, 다 다운로드가 돼요. 뭐 범프라던가 뭐 스페큘러 뭐 이런 것도 쭉 있고 다 체크해가지고 크로스 뭐 이런 거다 체크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이제 보면 그 JPG하고 EXR로 돼 있는데 EXR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어떤 거냐면 입체감을 만들어주는데 범프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입체를 만들어주는데 범프는 표면에 약간의 요그 이런 입체감을 준다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진짜 오브젝트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네, 튀어나와서 그림자도 만들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를 쓰는데 그럴 때 JPG만으로는 그 JPG는 이제 약간 압축된 이미지다 보니까 해상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좀 정보가 표현되는 게좀 적어요. 근데 EXR은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만드는 정보가 이미지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EXR로 돼 있으면 해상도가 엄청 높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EXR로 돼 있으면 해상도가 엄청 높아서 용량이 엄청나요. 몇백 메가 수준이에요. 이거 다 합하면 아마 1기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재질들을 만드시려면. 그래서 네. 한번 재질을 적용을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로 하나 만들고 제너릭을 세로 하나 만들고 그 디퓨즈 값에다가는 비트맵을 넣어주는데 제가 아까 브릭 그 멀티플라이어 합성해 놓은 거 얘를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그 옵션 중에 여기 세부 옵션들 있잖아요. 이거 펴서 저는 필터를 이걸 좀 낮춰줄게요. 더 선명하게 0으로 그리고 네, 여기도 세부 옵션 열어주면 네, 러프니스 값도 있죠. 러프니스 값. 네, 근데 여기다가 러프니스를 넣으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러프니스가 있긴 있어서 여기 네, 러프니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러프니스 네, 러프니스를 넣고 그다음에 리플렉션 네, 리플렉션도 지금 보면은 리플렉션 컬러 리플렉션인데 이 리플렉션 값이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 러프니스의 반대 개념이에요. 러프니스의 반대 개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넣냐면 네, 러프니스 값을 아이고. 네, 리플렉션에 클리어 해주고 여기다 넣을 때그 컬러 컬렉션이라는 애로 넣어줘요. 자, 컬러 컬렉션이라는 애로 넣어주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컬러 인풋에다가 비트맵을 넣어줍니다. 근데 뭐냐면 러프니스 값을 넣어줄 거예요. 러프니스. 그 러프니스 값을 넣었을 때 러프니스 값이 보면 잘 생각해 보시면 흰색은 더 거칠다는 뜻인데 얘는 지금 뭐에다가 넣었냐면 디플렉션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사가 더잘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먹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그 컬러 매니플레이션 여기 가가지고 인볼트를 해줍니다. 인볼트를 해주면 이 부분이 더 반사가 잘 되고 이 부분이 반사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반사는 튀어나온 부분이 반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리볼트 해줬고요. 예, 인볼트 해줬고요. 그 다음에 상위 메뉴로 와서 컬러 컬렉션에서 중요한 거는 이대로 나가도 반사가 생각보다 심해요. 여기 보시면. 그죠? 반사가 심하죠? 그래서 얘를 저는, 아이고, 네, 여기서 이 브라이트니스를 낮춰주는 거예요. 네. 조금 됐죠? 네. 이러면은 거의 여기는 블랙이잖아요. 네. 컨트라스트를 조금 낮출까요?
근데 여기 수치가 되게 미세하게 조절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 정도? 그래서 한번 나가볼게요. 자, 반사가, 좀잘안 되죠, 이제. 잘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리플렉션 그로스니스 값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 있는 얘 있잖아요. 얘를 카피,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페이스트 에즈, 얘는 그냥 카피로 할게요. 얘는 인스턴스로 하면은 서로 같아서 조절이 잘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예, 플로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네. 지금 얘는 반사가 살짝 되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일단은 보기에 좋으라고 컨트라스트 조금 높여주고 그리고 너무 밝다. 이 정도.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약간 밝아졌죠? 반사가 된다는 거죠. 이런 데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네, 재질을 입혀보면, 텍스처는 좀더 키울게요. 2000 정도. 네. 제가 좀더 일부러 크게 했습니다. 렌더를 해보면, 네, 여기 이렇게 반사가 뭐 살짝 됐다 안 됐다 할 건데, 중요한 건,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도 얘도 그냥 무늬만 입체지 실제 입체가 아니에요. 입체가 아니라서 여기서 또 범프에다가 비트맵이라고 돼 있는 여기다가도 또뭘 넣어주냐면 네, 노멀 값을 넣어줄게요. 네, 노멀을 넣어주면 아마 렌더할 때 조금 더 표현이 이제 적극적으로 입체감이 나겠죠? 네, 이건 이제 렌더를 해가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 정도 했으면, 네, 이렇게. 네, 영역을 작게 해서 렌더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이 표면의 입체감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냥 텍스처가 아니고 노멀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노멀을 없애놓고 해볼게요. 노멀. 네. 노멀을 끄고 다시 렌더를 해보면 네, 보시면 밋밋하게 나오죠. 그쵸? 네,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걸 한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또 어떤 애냐면 일단 체크를 해놓고 지금 현재는 옵션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옵션이 없어서 여기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Add Attribute. 어트리뷰트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추가합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에다가 얘를 체크를 해주고 노멀 디스플레이스먼트 여기 있는 에서 비트맵. 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EX자리랑 JPG가 있는데 저는 네, 한번 얘를 써볼게요. JPG 정도로 일단 한번 써볼게요. 네. 그리고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쓰면 렌더 속도는 많이 느려집니다. 그걸 조금 아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네, 제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적용한 결과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잘 보시면 마치 그 사막처럼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그림자도 생기고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봉오리 같이 생긴 거에 그림자가 여기까지 지어 있어요. 얘에 비해서 예, 입체감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근데 문제가 여기가 터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이 컨티뉴티를 체크를 해 주셔야지 저게 예,
없어져요. 그리고 제가 어마운트가 기본값이 1인데 어마운트 5로 해줬어요. 예, 5. 이렇게 해서 5로 해서 다시 한번 렌더를 걸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네, 조금 이 정도 해볼게요. 네, 여기 지금 모서리 보면 터져 있는 검정색 부분인데, 예, 여기가 이제 조금 마감이 잘될 거예요. 예, 보시면. 네,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렌더가 잘 이루어지려면, 해상도가 높은 텍스처를 쓰시는 게 좋다. 네. 지금 얘가 이제 조금 멀리 있고 기본적인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데 이 정도로 확대해서 렌더가 될 정도가 되면 이렇게 이 해상도가 높은 게 필요해요. 멈추고 한번 해상도를 높여 볼게요. 이것도 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면 1400 정도 하고 다시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렌더 크기가 엄청 커졌죠? 네, 거의 이제 렌더가 천천히 되게 되는데, 잘못됐네요. 그쵸? 지금 이 옵션이 여기쯤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현재 렌더가 되고 있죠. 지금도 뭐 이거 확대를 400% 해서 그런데 이렇게 두고 보시면 그리고 더적그 해보시면 네, 퀄리티가 높은 재질의 특이 어떤 표현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렌더를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렌더가 되고 있는데요. 뭐 아직 노이즈도 남아 있고 제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설정들을 또한건 아니라서 일단은 뭐 네, 디스플레이스먼트랑 뭐 하이퀄리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 네, 이런 수치들을 잘 하시면 네,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가까운 것 같긴 하네요, 여기가. 근데 이런 게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뭐 렌더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니까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예,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뭐,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나 범프 막다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 이런 거를 네, 다안 넣고도 네, 표현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수치들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시면 네, 이런 것도 적절하게 뭐 노멀 값을 좀 낮춰주시고 얘도 다시 조금 더 보정을 하고 하다 보면 네, 좋은 퀄리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텍스처 집어넣는 거를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 아마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서 컬러 컬렉션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해봤고 그래서 한번 컬러 컬렉션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해 보시면 컬러 컬렉션 같은 경우는 디퓨즈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포토샵에 안 가져가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일단 카피를 한번 하게 할게요. 카피하고 얘를 지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널, 컬러 컬렉션 채널을 넣어주고, 채널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페이스트해요. 그러면 아까 복사했던 게 여기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럴 때 이제 여기 값을, 네, 다시 변경된 값이니까, 네. 이렇게 해주고, 중요한 건 아까 여기서 디퓨즈에서 지워버렸잖아요. 지워버리면, 여기서, 이 맵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간혹 이런 거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얘를 사용을 안 하면서 이렇게 지워버리면서 내가 여기다가 범프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범프 느낌만 재질을 주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는 여기에 이제 비트맵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네, 이렇게 다른 걸뭐 넣어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는 맵이 안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포토샵에서 이 컬러, 예, 이 컬러 있잖아요. 원하는 컬러를 여기다가 하나를 가짜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가짜 텍스처를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시면 돼요. 컬러를 조금 번거롭긴 한데 왜 그런 걸안 만들어 주는지 모르겠네. 일단 어쨌든 여기서 색깔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포토샵에서 네모난 이미지, JPG 이미지 작은 거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가짜를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 컬러를 바꾸고 싶다 는 컬러 컬렉션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작은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이게 텍스처가 있는데 텍스처가 없는 걸 넣어주라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컬러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이 채도나 색상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채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렌더를 걸어 보시면 렌더가 저 컬러에 맞춰서 렌더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컬러 컬렉션은 자주 사용하는 옵션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텍스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